물회입니다. 싱싱한 회에 양념을 넣은 후에 얼음 곱게 갈아 띄운 육수까지 얹어주면 자, 이 한 그릇이면 이번 여름도 거뜬하겠습니다. 싱싱한 그 맛 찾아온 손님들로 가게는 벌써 인산이네. 살얼음 동동 끼워진 새콤하고 시원한 육수, 그리고 그 안을 가득 메운 각종 채소와 쫄깃한 해산물들,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. 이분 크게 한 입 먹어보는데 그 맛은 어때요? 깜찍하고 산뜻하고 먹을만해요. 맛있어요. 씹히는 맛이 있어요. 손님들 사랑 독차지한 물회 속엔 뭐가 있나 살펴보니 가자미부터 해산멍게 전복까지 동대성가림, 싱싱한 생선과 해산물 앞에서 비장한 표정으로 칼을 뽑아드는데요. 그때 다리의 칼 어딘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. 칼에 나를 잘 살려놨어요. 날 제대로 살린 다리의 칼, 오이가 한 번에 썰립니다. 오른쪽에 위치한 일반 사시미 칼은 어떨까요? 썰리긴 커녕 확 박혀버립니다. 칼의 달인과 최고의 칼이 만났다. 도대성 달인, 거침없이 가자미 회를 썰어 내려가는데요. 순식간에 완성된 회 1인분. 달인 정말 대단하십니다. 멍게의 입부분을 자르고 몸통을 반으로 갈라 속살을 꺼내 칼질 몇 번이면 손질 끝! 경쾌하고 리드미컬한 다리의 칼질 솜씨, 군더더기 없는 빠르고 철도 있는 손놀림입니다. 멍게 자체에 네. 향이 아주 강합니다. 네네. 그럼 칼질을 도대체 몇 번 하시는 거예요? 하루에 평균 150g에서 한 300g 나갑니다. 네네. 그러니까 뭐 칼질은 뭐 헤아릴 수가 없죠. 이젠 수십 개의 해산물 손질해야 할 차례인데요. 달인, 이번엔 어떤 칼질을 보여주실 건가요? 손도 대지 않고 해산물 칼로만 요리조리 옮기는 달인. 한 번, 두 번, 세 번만에. 아이고 머니나. 달인, 해산물 가르는 게 아니라 마치 적장을 베는 무사 같네요. 해삼을 먹기 좋게 썰은 손이 아까보다 더 분주한데. 무엇인가요? 아, 이거 지금 해삼 내장 작업을 했어요. 해삼 특성상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간단해지고 쭉 처지는 성질이 있습니다. 오, 최대한 사람 손을 덜 타게 조식을 해야 됩니다. 자, 보이십니까? 해삼을 공중으로 띄운 후 달인의 칼이 순식간에 닿으면서 해삼과 내장이 깨끗하게 분리되는 모습이. 이 칼질 같은 건 아무나 못하니까 쉬지도 안 하고 나와서 열심히 하세요. 바쁘다 바빠. 그릇째 쌓아놓고 계속해서 물회를 만드는데요. 주먹밥 싸듯 양손을 이용해 회를 얹고 시원한 육수를 부어주면 달인의 손맛 가득 들어간 물회가 완성됩니다. 회집의 상징이죠. 광어 우럭이보다는 지금 이 해물물회가 더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의 달인 갑자기 어디론가 가는데 달인 손에 들린 건 칼이 아닌 젓가락? 뭐예요? 젓가락? 젓가락입니다. 젓가락 무엇이에요? 아, 젓가락으로 회를 한번 썰어보려고. 눈 크게 뜨고 가까이서 봐도 그냥 평범한 쇠젓가락인데. 아니 저게 칼이야 젓가락이야? 얼핏 보면 칼로 착각할 만큼 깔끔합니다. 젓가락의 모서리 지점을 이용해 빠른 스피드로 회점을 썰어내는군요. 대단합니다. 젓가락도 칼의 용도가 될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엔 또 뭘 가져오시나? 이야, 싱싱하다 싱싱해. 손님 먹기 좋게 발라서 나간 게 모르겠습니다. 어느 하나 범상치 않은 것이 없군요. 역시 달인스럽습니다. 빠르다 빨라. 오랜 기간 칼질을 해왔지만 최하 10년 이상 지났을 때 그때서야 조금의 칼맛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. 칼끝으로 새우를 뒤집는 달인. 연이어 빠른 스피드로 새우의 머리를 잘라냅니다. 달인의 솜씨로 먹기 좋게 손질된 새우, 그야말로 군침 팍 도는데요. 재료 손질을 마친 달인, 바쁜 걸음 재촉하며 어디론가로 향하는데요. 지금 저 해녀들 물질회가 오면은 제가 지금 가서 뭐 물건을 받아서 복제해서 오면 됩니다. 늘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달인. 청정바다에서 막 잡아올린 싱싱한 해산물들을 직접 공수해 옵니다. 가지고 온 해산물들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조로 풍덩. 아드님을 위해서 삶을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식 사랑이 좀 대단하시고 한 달에 두 번씩이 되는데 그때도 나와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.
깊은 밤, 늦은 시간까지 아들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다리.